서울 강남에 있는 한 전당포에 담보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 외에도 5만 원짜리 모형 자동차와 몇 년간 수집해온 우표까지 금액대도 다양합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구할 곳 없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개인 신용 대출이나 뭐다 받으려고 했는데 내 신용으로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때내 신용을 보지도 않고 그 나의 그 소득 중립만 되면 얼마든지 물건을 300만 원까지는 그냥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근엔 연령대를 가릴 것 없이 방문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금융권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다 보니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푼돈이라도 빌리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금리 물가 다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금 사정이 빠듯해서 카드 대납을 위해서 또는 이제 이자 비용을 막기 위해서 또 대출로 또 이자를 막는 좀 이런 게좀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서민층의 채무 상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상담 건수는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또 지난 한 해에만 불법 사금융 피해 4,510건에 대해 정부의 무료 법률 대리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도 대부 업권을 상대로 준법 운영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적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업계 스스로의 준법 기능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여전히 20%로 묶여있는 한 서민들은 계속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서 최고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